중국, 거구려, 그 다음에 일본의 다카마츠스카 했을 때 얼굴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신도라든지 이런 형태감이 완전히 고려의 그 도래인이 그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하나의 도교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오는 그 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추정으로서 보여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카마츠즈카 고분이 있는데, 이 고분이 참 특이하고 재밌는 고분이에요. 일단은 이게 1972년도에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게 고분인지도 몰랐어요. 전혀 고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72년도에 갑자기 세상에 빵 하고 터졌어요. 왜? 도굴. 도굴을 했어요. 왜? 이게 그냥 동산인데 이거 옆에 엄청난 고분 하나가 있었어요. 능 하나가. 지토하고 텐무천왕. 나라 시대 최고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천왕의 능이 무덤이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 있으니까 이 조그만 하나 이건 뭘까라고 도굴꾼이 생각을 했나 봐요. 도굴굴도 창조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도굴을 시작을 했어요. 산쪽 벽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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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가지고 빵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또 다행인 게 지금까지 도굴꾼이 도굴을 안 했다라면 아직까지 안 알려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알려진 다음에 1972년에 이게 세계에 알려진 다음에 이 도굴꾼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이 아스카의 아주 시골 지역이 전 세계의 관광 명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골 마을이 이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 옆에 최근에 한 5, 6년 전쯤에 이제 고분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다카마츠 고분으로 큰 랜드파크를 장성하고 있어요. 그럼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는 2.5m 정도에 1m.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한 사람 딱 들어가요. 한 사람 딱 들어가고 내거 물건들 좀 놔둘 정도의 공간 크기. 크지 않은 공간 크기예요. 근데 여기가 딱 구멍이 났는데 여기가 제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이게 못 들어가게 다 이런 식으로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다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카마츠즈 고분이. 그러면서 2004년도경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딱한 달만, 한달 기간이었나 두달 기간 정도만 특별 공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어요. 또 갔죠. 당연히 가야지. 2010년 이후에, 2013년도 이후에 한 서너 번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다시 재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셔서 봐도 돼요. 그럼 옆에 뭐가 있느냐? 이 분위기,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고분이에요. 뒤쪽에, 이 고분 뒤쪽. 앞쪽 아니고. 이 고분을 이렇게 산책로로 따라서 들어가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옆에 이분이 계셨어요. 우리 봤었죠, 제일 처음에. 태무지토 전학묘. 누구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묘. 두 분이 합장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뭘까 해서 우연히 파본 게 세계적인 고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왜 크게 이게 문제가 됐느냐? 첫째, 지금까지 장식 고분이라 해서 색채를 칠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처음에 동글동글 해가지고. 하지만 그림을 그려놔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다가 채색을 한 고분은 일본에는 없어요. 우리는 있다 없다? 있다. 고구려 고분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고분 안에 그림들이 의미하는 상징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럼 고분 이야기를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무주작 보이죠? 자, 지금부터 보이는 거 말해 봅시다. 뭐가 보이세요? 현무, 현무가 있으면 동서남북 쪽에서
자, 현무가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방위는 뭐가 될까요? 북, 북현무. 남주자. 남주자, 구멍 뻥 뚫렸어요. 남주자가 남주자. 그러면은 도굴꾼이 어디를 뚫고 들어갔다? 주자, 남주. 그래서 주작이 없어요. 하지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동쪽, 서쪽, 이런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청룡, 백호. 자, 그럼 청룡이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 청룡이 이쪽 부분에 있어요. 이쪽 부분에. 백호가 이쪽 부분에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뭐냐? 천장. 바닥이 아니라 천장. 이거는 도면도니까. 그래서 천장이. 천장에 뭐가 점들이 뽕뽕뽕뽕 뚫려 있죠? 별. 자, 천장에 그 별, 구멍 뽕뽕뽕뽕 뚫린 것들을 이어봤더니 성수도에서 별의 그 천체, 별의 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별의 천체가 나고 성수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거 도교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럼 도교 관련 있는 걸 뭐냐? 수나라하고 좀더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뽕뽕뽕뽕 뚫린 구멍들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쪽 벽에 자, 우리가 보통 동쪽에 청룡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청룡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고대의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가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식이 길어요. 그 다음에 이 채색이 그동안 몇천 년을 빛을 안 봐가지고 채색이 선명해요. 이게 선명하죠. 이게 처음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지금 가서 보시면 살짝 흐려요. 빛을 받아서. 그래서 빛을 차단하고 될수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그 조그만 그굴 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원 제한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 이곳인데. 자, 그 다음에 고대 인물의 표현을 할 때는 뭐냐? 얼굴은 전부 다 선명으로 표현하지만 입술만 빨갛게 칠한다. 입술만 빨갛게 칠하는 모습들 나오시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대 옷의 의복선은 그 허리띠가 좀더 아래로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 다음에 치마의 색깔이 세 가지, 다섯 가지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 색동이에요. 네, 색동을 한다 이거는 신분이 높다는 표현이에요. 단색 주름이다 신분이 조금 낮다. 그 다음에 청룡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운데. 그러면은 일단은 북현무, 동청룡 나왔고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 사신도니까 이것 또한 도교 신앙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그 다음에 서벽을 봐봅시다. 오히려 서벽이 더 아름다워요. 남자들이 관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곳에 이 벽의 주인의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텐무나 이쪽과 관련이 있을 거다. 왕 천안가일 거다. 왜? 도굴꾼들이 모든 것들을 싹 가지고 훔쳐갔어요. 그 기록으로 그 남아있는 것, 기록은 없다 할지라도 추정할 수 있는 물건들을 남아있지를 않아요. 정말 알뜰하게 챙겨갔어요. 이거는 챙겨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남아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이 사람들이 실제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을 저쪽 세상으로 보내주는 그 하나의 장례의 하나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잘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장례 행렬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자, 많이 우리가 고대에서 많이 나오는 부채 나오고 치마들 나오고 그다음 머리 형태가 아래로 좀 내려가 있죠. 이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주로 옛날 일본의 고대 머리 형태들이에요. 그다음에 간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위치가 높다라는 거, 자기 부하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동청룡이고 북현무 나왔으면 뭐가 하나가 또 나와줘야 해요. 백호. 백호가 나와야 하는데 백호가 안 나와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어요. 하얀색이니까. 그래서 백호가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구별이 됐을 거예요. 조금 더 비교를 해볼까요? 여성들의.
옥식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고구려에서도 많이 쓰는 색들이 그대로 나와요. 고려에서도 남색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붉은색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노란색 쓰는데, 여기서도 노란색이나 그 다음 붉은색 계열이 많이 나와요. 다만 고구려에서 잘안 나오는 초록 계열이 조금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선명한 채색성이 일본에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 하나가 한국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봤다? 그럼 고구려라고 했는데, 고구려 이전에 또 고구려 벽화는 어디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왔을까? 중국 어디일까? 거기에서도 이 벽화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이 벽화가 고구려 벽화하고 많이 비교를 돼요. 같은 선묘로 선으로 실선을 해서 그리는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좀더 사람에서 쫙 찢어진 눈이긴 하지만 조금 더 중국적인 표현이 들어가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짐을 부채라든지 머리에 조금 형태라든지 해서 당시의 형태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여기서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문화사에서 누가 옛날에는 영향을 줬다, 영향을 받았다가 중요한 포인트로 문화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영향을 줬다, 일방적인 영향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 고구려의 벽화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조금 더 얼굴 표현이 오히려 고구려적이, 다카마츠, 일본의 다카마츠스카의 벽화는 중국의 벽화보다도 오히려 고구려 벽화의 인물선하고 좀더 닮아요. 이 턱선이, 그쵸? 통통한 이 턱선이 오히려 닮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의 학자들이 다카마츠스카 고분을 갖다 이야기를 할때 중국의 도래인이 와서 그렸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고구려에서 와서 그렸다 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싸워요.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고구려 쪽에 요즘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일까요? 있죠? 왜? 문이? 그거 문이라기보다는 아마 박락이에요. 떨어져 나간 거. 뒷분. 옷이 색동옷을 입었잖아. 색동옷을 입은 문이 높은 분.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위에 우산 썼잖아요. 상계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상계를 쓴 사람이 좀더 높아요. 뒤에 시종이 여기서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든게 아니라, 우리는 시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지만, 밑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앞에 있고. 그럼 인물의 크기의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옛날 고대 회화에서는, 물론 이 친구 아동일 수도 있지만, 고대 회화에서는 중요한 사람을 제일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작게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분벽화에서 봤었을 때 말의 주인이 말을 더 크게 그리지 마부를 더 크게 그리진 않아요. 마부는 작게 그려요, 중요한 순서대로.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중국 고구려, 그 다음에 일본의 다카마츠스카 했을 때 얼굴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신도라든지 이런 형태감이 완전히 고려의 그 도래인이 그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하나의 도교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오는 그 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추정으로서 보여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작은데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을 곳이 이곳인데,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청룡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을까? 청룡이라서 청색으로? 근데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강서대묘의 사신도에, 사신도인데 이게 청룡이에요. 그 실력의 차가 좀 나오죠. 물론 이제 일본 친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좀더그 친밀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겠지만, 그러면은 좀더 숙련공이 이쪽이었고
좀더 숙련되지 못한 부분이 이쪽이라고 보지만, 근데 그 청룡이 자세히 보면 이쪽에서 웃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그래서 좀더 해악적이다 라고 말할 때. 청룡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건 금방 날아갈 것 같지만, 여기는 조금 비만이에요. 그래서 날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스톱!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드디어 보이죠? 얼굴이. 얼굴하고 몸으로 어디로 갔을까? 마술을 빌렸을까? 네, 다리 보이시죠? 네. 잘렸어요. 뒷다리 잘리고, 또 방닥대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은 사신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고구려에서 나왔던 이 그림은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강서대미호전을 했었을 때 거기 그림인데, 그래서 백호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백호가 여기서도 날아다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렸게 저쪽에. 그리고 좀더 서민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서민적인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가장 닮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작품일 거예요. 북벽에 있는 현무의 그림이. 그래서 현무의 형태가 뒤 둥근 형태의 꼬리에 흘러나가는 게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이 다카마츠 즈카를 그린 사람, 제작한 사람이 아마 고구려일 거다라고 추정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왔어요. 사람의 인물에서는 조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고구려의 남주작. 자, 남쪽 위에서 주작이니까 붉은색을 띄었어요. 근데 다카마츠 즈카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났을까요? 지금 일본 다카마츠스카에 그 공원화되어 있어 랜드마크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했을까? 이걸 갖다 놨을까요? 뭘 하나를 만들어 놨겠죠?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공원을. 주작 빨간색. 그래서 어찌됐건 남쪽에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부족한 거는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화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옛날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싸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세트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가격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시고, 이 근처 주변에 고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분 투어로 한번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 재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이 또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분지라서 굉장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벽화까지 이야기를 딱 끝냈어요.